3분만. 2022년 7월 12일 바로 오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앞으로 운전습관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도 우회전하는 차량이 종종 목격됐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있다면 일단 차를 멈춰야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되도록 규정을 강화했고,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 승합 화물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회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합니다.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합니다.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조금 더 엄격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동일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운전자들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우선 멈춤 습관이 필요하고, 그만큼 보행자 또한 운전자를 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좌우를 살피지 않고 핸드폰만 보는 행동, 파란불이 깜빡일 때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행동,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를 이용해 위협을 가하는 행동 등 보행자들에게도 우선 멈춤의 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3분만이었습니다.